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일어나서 우리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다른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큐티가 아주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큐티를 어,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텍사스 세나토뇨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에, 그때 있었던 일이 아주 주마등 같이 지금 머리를 스치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아, 그때 에, 그 어, 주님이를 했던 자매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어, 어, 믿음 생활을 좀몇 명이 했습니다. 아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자매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떤 단체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 자매들에게 헌금을 많이 했죠. 많이 하고, 우리 성도들이 막 선물도 주고, 또 잠자리도 제공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또 물질도 이렇게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한테 감사를 안 해요. 감사를. 너무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고리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자매들을 불러서 어떻게 너희들은 어? 그 이렇게 섬기는 그 지체들에게 감사가 없냐 그랬더니 왜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예. 오늘 말씀에 그게 예. 오늘 말씀 보면 그 구제를 통해서 어, 그 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걸 인간에게 합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감사해지, 왜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하도록 자기가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물질을 준게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도와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서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어, 우리는 죄를 안 짓습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해지, 왜 사람에게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말씀을 많이 몰랐어요. 어, 그뭐 85년도 6년도니까 어, 말씀을 많이 몰라가지고 어 성령이 그런가?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 제가 찾아가서 그랬어요. 어디 그런 말씀이냐?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해. 했다. 그랬는데 그들이 보니까 그, 그드, 그들이 너희를 위해 간구해. 그간구 했다. 아 이거예요. 이게 물질로 도움을 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들 위해서 간구했다. 아 그리고 너희를 사모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말이야. 나중에 이게 그 말이야.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아,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안 통하더라고요. 아, 참 아, 답답했습니다. 아,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섬겨주고 도와준 그 형제자매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너그러운 연복 어,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은혜를 주는 데일리브레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매년마다 생일 때 묵상이기 때문에 선물을 좀 받습니다 카드도 받고 어떤 분은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참 에, 이번에도 에, 과한 에, 사랑을 받았어요 많은 카드와 어떤 선물과 또 아, 물질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어, 참 부담이 커요 근데 제가 이게 물질로 어, 갚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빌려서 어, 주신 분에게 감, 또 기도로 어, 감, 축복하신 분이 계시죠 근런데이 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이 물질은 어, 아주 어, 귀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자녀들 생일 맞았을 때, 또 우리 청년들이 물질이 필요할 때 이렇게 귀하게 따로 보관했다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참 힘들었어요 어, 이 말씀을 내가 어, 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도 어, 어, 어제 꼭 전해야 돼? 이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해야 돼 에, 이것이 아주 중요해 에, 그러나 내가 과격하게 안해 성서적으로만 할게 이렇게 에, 에, 제 아내와 대화를 했습니다 헌금, 연봉 참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16세기에 천주교가 아주 타락했었죠. 얼마나 타락했느냐면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사면 돌아가신 부모님, 형님, 아내, 남편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부를 판매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여러 가지 헌금 강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심각하고 어, 교회가 타락하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그 당시 이 천주교에 회 대한 불만이 아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 마틴 루터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를 어, 개혁했던 어, 믿음의 선배들이 좀 계십니다. 에, 그 중에 마틴 루터가 앞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16세기 때 이것이 바로 동기가 되어서. 어, 이 개신교가 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16세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NS에 들어가 보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심지어 목사님들도 또 전도사님들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헌금에 대한 공격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헌금을 하지 말라. 신약에는 없다. 또어어 어 어, 있죠 신학에 다 있죠 그리고 어, 이것은 목사의 배만 불리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잘못된 목사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아니죠 그것도요 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황금 함을 이렇게 예외, 황금 시간에 돌리기보다는 에, 저는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황금 함이 참 정이 있고 그리고 전 너무 좋습니다 그게 예. 예, 그런데 어, 이 많은 교회가 구약에 있는 말씀, 말하자면 어, 유대 회당에 들어가는 이구 앞에 어, 안에 헌금함이 있었죠. 어, 그래서 거기다가 어, 가난한 과부가 두랩 돈을 넣는 것도 보시고 부자가 헌금을 넣는 것도 보시고 나중에 어, 과부를 칭찬한 장면이 있죠. 어, 그런데 이렇게 해서 헌금함을 아, 예배당 밖에 세우는 교회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이 헌금에 대한 이 부담감 때문에 헌금통을 이렇게 밖에 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장로교를 창시한 우리 장칼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올바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그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구원을 받으면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어, 어, 사실 이 세례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인 그게 없어요. 어, 성경은 물에 잠기는 걸 세례, 침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물에 요단강 물에 잠기시는 거죠. 뿌리는 거라면 병에 물만 있으면 사막에서 어디서든지 할수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로 보면 물에 이렇게 깊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러고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을 침례라고 하는데 세례라고 하는데 그러면 물 속에 이렇게 잠기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나의 옛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고 나의 죄는 다 죽었고 예 사람은 죽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물속에서 나오는 이, 이것을 미닝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에, 3일, 에,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삼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나는 이제 에, 주님이 죽음을 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지물로 다시 태어났다 부활했다 아,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과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식 침례식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5장 1 7절에 보면 그런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된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들 과거에는 예속성,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살면 동물이죠, 동물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살아가는데 물질을 벌어서 나만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향락을 누렸습니다. 왜?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만 썼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되면 내 네, 내가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도 쓴다. 저는 위해서도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쓰는 걸 허락하셨어요.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연보, 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당시 이 마게토냐 교회들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빌리포, 베리아의 지역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것을 마게토냐 가마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사당전 보면 교회가 나오죠. 무슨 교회가 나와요? 베레야 교회 나와요? 베리아 교회. 그다음에 빌보교회, 대산녀교회이 교회들이 다 마게도냐 교회들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 하면 바로 이런 교회예요. 또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이 지역은 그 당시 로마 영토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은 땅이 아주 좋아요 제, 제가 몇번 가봤지만 아주 비옥합니다 그리고 천연 자원이 풍부합니다 금광, 은광, 철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로부터 이걸 다 뺏겼어요 그리고 어, 예, 모든 걸다 뺏기고 그리고 농사를 져도 제일 먼저 로마로 가게 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별히 우리 크리찬들에게는 어,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대인들의 핍박까지 겹쳐서 정말 극한 가난, 극한 어려움 속에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들은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장자교회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문과 그 기근으로 홍수로 그 기근으로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힘에 겹도록 자원하여 염불을 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는 매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부유한 쪽에 속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때 마가도니아 교회는 넘치도록 헌신을 했고 그리고 반대로 그 부유한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칭찬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 마게도니아에게 에, 주신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고린도 후서 8장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에,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를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사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성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도 이 은혜와 은혜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오. 아 고린도 후서 8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뒤돌아 올 권하여 그의 이미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시작하였은신적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여 노라. 이 은혜를 자 그렇다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 은혜 많이 우리가 얘기하지만 은혜를 정말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자 실제로 보니까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하게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은혜로 풍성해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뭐냐 이거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제 알거니와 그랬어요.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Grace. 보통 grace of God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이신주 은혜 놀라워 그러죠. 자, 그런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그럽니다. 도저히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어, 보통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어, 그 주님이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만 줄고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받은 은혜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믿음 생활의 출발은, 아, 믿음 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믿음 생활의, 믿음 생활의 출발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로스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게 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내가 예수 그리도의 스 창상의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일어나니 자라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어, 어제 목자 모임이 있었는데 정민 자매에게 간증을 시켰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순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도 반발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안 하시지만, 예, 그거예요. 아, 아마 못 들으신 분, 지금 이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렇게 물어보세요. 식사 시간에 그러면 예, 해줄 겁니다. 예. 자, 하나님이 나를 진정 사랑하신다. 아, 이것을 예, 아는 것,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정말로 아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 출발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에. 이것은 너희에게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죠. 이게 은혜예요. 예.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걸 아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한게 아니라 정말 아는 것이 은혜죠.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써 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믿게 될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다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다 3일만에 죽음을 잊고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보좌 온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정말 믿고 깨달아 아는 것을 은혜를 깨달아 알았다 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외치는 게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난 진짜 크리스천이야. 나 봤지. 예.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데 감히. 이건 은혜를 깨달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참 잘했어요. 아, 멋있게 끝났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깨달아 않는 사람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해, 그 축복이 저주가 돼요. 이거 내가 했지, 나 아니면 누가 해? 하면 오히려 이것이 불행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깨달아 알면 그 순간부터 신앙이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는 거죠. 아, 여러분들 섬기는 것이. 에, 성도를 섬기는 것이 또 어, 드리는 것이 서로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섬기는 것이 쉬워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 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는니라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특별히 목사들은 잘못 주잖아요. 식사하러 가면 식당 가면 거기가 성도들이 돈을 내잖아요. 예. 근데 그거 안 돼. 목사님도 잘 사야 돼. 예. 식사를 좀가능하면 사야 돼. 예. 먼저 주는 훈련을 해야 돼. 베푸는 훈련 모습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된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설교지. 강대성만 이런 얘기하고 삼의 현장에서는 항상 받기만 한다면, 이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목사님 몰라요. 나는 이거와 전쟁을 해야 되겠죠. 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 섬기고 주게 돼 있어요 아, 그 이것이 행복해요 아, 너무나 아, 그리고 주의가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은 드림이 섬김이 참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최상의 보람이 되는 거죠 아, 이번에 VBS를 하는데 아 일부 예배 때 지금 많은 우리 이 세들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일층 어린이 예배실에서 섬기고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어, 우리 양심점의 아들 니키가 있고 또 우리 명의점의 딸인 에, 우리 니콜 또애스터 점의 딸인 캐트린 에, 애슐리. 에,

에, 여기서 태어난 에, 그 청년들이에요. 여기서 자란 청년들의 특히 니콜이 다섯 살, 네 살, 다섯 살 됐을 때는 엄마가 항상 수요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저희에게서 눈이 떨어지질 않아요. 다 보고 끝나고 내려가면 목사님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항상 그랬어요. 저한테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상우 형제 알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던 이 아이가 성장해서 지금 유세리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어, 이러면서 이 VBS를 성기는데 그냥 항상 사무실 들어가면 이 선생들이 있어요. 바로 오리고 있고, 뭐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예.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웃으면서 기쁘게, 예. 그리고 교회에서 돈을 내겠다고 해도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어, TA들 음식을 사주고 그들에게 무슨 어, 드링크를 사오고 그러면서 아 정말 아, 어느 선이한늘 왼손이 선이 모르게 이들이 이번에 VBS를 뜨겁게 섬기고 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TA들이 한 30명 정도, 백이 20명 정도 오던 TA들이 어느 날 보니까 막 하. 오, 어, 막, 점점 하더니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꽉차버렸어요 티에이 어, 와서 뒤처로 얼마나 멋있는지, 예. 너무 즐거워서 무슨 축제 같아요? 식사를 할때 보면 잔치 벌리고 있어요. 예. 엄마들도 아빠들도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 하는데, 그냥 잔치를 벌래, 잔치를 벌래. 예. 전 내려가서 그 구경하는 게 너무 행복해, 예. 행복하게 주님이라는 걸. 이게 뭐 목사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교회죠. 이 목사님의 재산인가요? 우리의 하나님의 재산이고 우리 재산이죠. 이 교회 건물도 침구하는 자이 것이지 사용하는 그분이 주인이지. 아쉽게 봉사하는 거야.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리고 멋있게 주님 일하고 이들을 통해서 부의베스가 VBS, 어떻게 역사할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도 쓰임 받는 것이 나에게는 최상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대상에서 1장팔 절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믿음의 소문이 나야 돼요. 예루살렘 교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온 백성들이 그들을 찬 칭송하며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 하시니라. 사도전 2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삶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삶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고 고민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여러분들 마음에 와,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걸어가요? 여러분들 혼자 절대 안 살아요.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내가 함께 걸어가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만일 사기꾼이라면 어떻습니까? 아, 그분이 만일 마약에 찌들은 사람이라면 주에서 그분을 볼때저 사람도 마약에 찌들은 분 아니야? 아, 코너중개 집사인데?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아니, 마약에 찌들은 분과 교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역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볼때 그들을 사역하는 걸로 봐야지 나의 베스트 프렌드로 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일을 하는데 동역자로 보이지 말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에, 에, 정말 가장 친한 친구면 그냥 하도록 놔둬요? 싸우면 소리도 말리고, 그걸 뺏기도 하고, 이렇죠. 가장 친하면 예, 어떻게 그거 그냥 놔둡니까? 예, 근데 같으니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걸어가느냐는, 이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신이라. 예, 고린도서에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징은 나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최고가 되는 기도를 자꾸 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삶이 아름답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이뤘다 하더라도 내가 가져갑니까? 죽음 앞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남는 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남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삶을 산삶 아름다운 삶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죠.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을 부린 사람 주위가 어떻습니까? 아주 더러워요. 캄캄해요. 어두워요. 분리가 돼요. 끼리끼리가 돼요. 상처받아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불결해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 진정 나를 희생하며,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길 때그 주위는 번해져요 풍요로워져요, 아름다워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요번 루이스는 벌써 시작이 됐어요. 보니까 이주 동안 여기서 훈련하고 준비하는데 천국입니다. 서로들 섬기고 섬기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들 그 에, 배려하고, 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에. 우리 이 세들, 아이 세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죠. 참 감사해요. 어 참. 많은 우리 이 세들이 교회에 남아서 떠난 형제자매들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어려서 주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떠났더라도 분명히 주님께 나는 다시 돌아오리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애나 자매, 매주마다 교회에 와야 되겠다. 그러면 저두 딸이 우리 교회와 오니까 오네, 너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농담이야. 나오니까 너무 목사님이 좋아서 그러는 거야. 어, 여기서 태어났나? 어떻게 돼요? 몇 살이었나? 우리에게 스미듬 생활할 때, 세 살이었고, 예, 어, 네. 6개월. 6개월 돼서 우리 해왔고, 여기서 태어난 넘 없네. 어, 난 여기서 태어난 날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다 컸구나, 벌써 그죠? 예, 네. 아, 어쨌든 6개월. 데어서 와도 여기서 태... 아, 그건 아니다. 여기서 태어난 거 아니다. 그래도 나에겐 딸 같아. 손자, 손녀 같고 딸 같아. 예. 그래서 보고 싶었어요. 오늘 참잘 왔어요. 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고 힘을 주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엄마. 예. 그래요. 자, 왜 갑자기 저 얘기가 나왔나 모르겠네. 예. 우리 두 딸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이게 할아버지가 되면 생기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나오면 더 어,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이런 포근함이 예배에도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100%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돼 있어요. 우리 주에. 에, 내가 강 같은 평화 내가 바다 같은 사랑 에,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은 어 크신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이 강같이 나를 통해서 주의 흐르는 삶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에, 성김과 드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담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 섬기는 것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자 크리찬이란 무엇이죠? 크리찬이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 천국의 후사가 된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은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To follow Jesus Christ 이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마게도냐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감옥과 그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힘에 겹도록 자원해서. 연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 보내면서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 돕는 일, 주는 일에 한그만 일에 동참하도록 도전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8장 구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니까 마게도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아, 이것은 바로 죄를 져서 오는 환난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환난의 많은 시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그때 주십니다. 이건 판단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하느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내가 말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되어 전쟁에서 진실한 정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천들이 환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에, 내가 참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환난을 통해서 욥이 당하는 환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가 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바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단련하시죠. 연단하시죠. 어, 여러분들 어떨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힘든 훈련도 시킵니다. 저에게 어, 당신은 1년반 정도밖에 살수 없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어쨌든 저희에게는 대단한 시련이었습니다. 환난이었습니다. 아, 아니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어떻게 내가 1년 반밖에 아, 못 살아 아,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유익이 됐어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당한 이제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이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훈련이 되어서 그나마 열 가지 이 정도 사역을 수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성도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더 진실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헛된 것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했습니다. 목사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삶이 연장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암이 조금 전이 되어서 또 아까 기도할 때다 말했기 때문에 내일 또 방사선 치료 받으러 가지만, 저는 여기에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기쁨이 있고,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저에게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주위에 사람이 없는 사람, 친구가 없어요. 또 일이 없어요. 이게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난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일이 밀려있어요. 내가 원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일이. 단지 분량만큼 할 뿐이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이런 이게 고난이면 고난이겠죠. 하나 님겠죠 그러나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하나 임하신 하나님의 부여함은 난 이건 누구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요. 전염시키고 싶어요. 내가 뺏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전염을 시켜서 내 주의 그런 부유함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소원이에요. 그래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들 숭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힘든 훈련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다 우리 신앙의 성장과 구원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의 시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체험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면 여러분들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정으로 산다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폭발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처럼 상과 죽음 사이를 오고 가는 정말 극도로 가난한 가운데서도 환난과 시련의 폭풍을 한 몸으로 받은 그런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게도니아 교회가 부자인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할 정도의 넘치는 헌신으로 성김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인한 넘치는, 넘치는 이 기쁨 여러분들 이거 최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시련을 이기고 환난도 물리치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왜 물질적인 풍요를 왜 우리가 원합니까? 왜 물질을 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부유하게 내 마음이 부유하기를 위해서. 그렇죠. 만족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에, 물질을 많이 가져도 이것을 다 놓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그 물질의 풍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영혼에 꼭 필요한 은혜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였기 때문에 기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넘치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양 하나님의 계셨던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릇이 바로 양심이라는 그릇이에요. 누구에게나 이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마게네야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주었고 섬겼습니다. 풍성한 헌금을 그들의 구제를 위해서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임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솔직하게 나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어, 이 시대 교회들을 보면 거기가다 많은 분들이 내가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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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남은 것으로 헌금을 하거나 남을 돕거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목사지만 깨 있지 않으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깨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남은 것 가지고 헌금하고 이웃을 돕는 경우는 없습니까? 전 가끔 헌금 개수하는 방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면 어린이들이 예배드리는 건 괜찮아요 어른들의 예배인데 1불짜리가 수북하게 될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안 하는 게 낫죠, 진짜 급하게 끊은 것이 1불일 거예요 그 안에 50불짜리도 있고 100불짜리도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누구 얘기 하는 거예요? 죄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목사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없겠어요? 아니, 목사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아, 그건 제, 제, 제가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부자라고 해서 가나다, 가난한 사람에게서, 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어렵다. 이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을 돕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만 가능해요. 네. 그런데 마가니의 교회는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왔다는 소를을르고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왔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네. 구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에 누이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인숙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호텔도 아닌 말구 육관에서. 우리 형제님이 여기 롱비치가 아니라 이게 페드로 크라운 호텔에 우리 매니저에 여러분들 크라운 호텔 갈때 저한테 얘기하어요 <laughs> 이럴 때 은근히 선정해야지. <laughs> 그런 크라운 호텔도 아니에요. 그냥 호텔 안에 있는 마구간이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사렛 정말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성장하셨어요. 이렇게 사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고생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 다잘 살았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잘살아요 문제는 잘 살고 난 다음에 타락해서 문제죠 이것이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을 진실 믿는 가정은 복 안에 가기 때문에 잘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영원의 면 복을 임하는 게 아니라 범사의 복이 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나를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그러면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면 절대로 가난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고 헌신하고 섬기는 얘기는 물질을 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못 살아요. 그리고 어, 이 세상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가다 세상이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정말 어, 내가 어, 가난으로 걸어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 어,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난을 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요를 택할 때하나님 영광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원에서 가난해지는 경우가 믿음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가난을 성도들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통과하는 길로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영과 육이 삶이 부여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것이 크리찬이에요 여러분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16절을 보니까 내조상들조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이소리예요 너를 시험하사 훈련시키셔서 어, 이 소리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과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과 연단을 도구로 택하신 것입니다. 크리찬이, 뭡니까? 크리찬이 되면, 거듭나면,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부지런, 크리찬들은 부지런해요. 자문서 보면, 게으른 자를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주 부지런한 삶을 살아요. 고른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아, 주 충성스러운 삶이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험 들으나, 상처를 받으나, 주님의 명량신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예, 네.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 분별의 사람이 돼요. 니스 앤트를 줘야, 아, 젖이 아니라 니스 앤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이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지 않겠어요? 어. 그렇잖아요. 그 물질을 부리고 분별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도 그냥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잘되고 나도 잘되고, 그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이런 비즈니스로 하니까, 여러분들 안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 이용국 장로님,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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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규 집사님, 회사에 그 직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직원을 원하세요? 아. 정말 정직한 직원, 충성된 직원, 내가 500만 불을 맡겨도 내가 잠을 잘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런 직원을 찾지 않을까요? 이런 직원을 만나면 그게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 직장이 없다, 아무리 구려도 구할, 구할 수 없습니다 아, 아니에요,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 이 요셉 같은 사람을 그 직장에서 만나면 요셉이 그 직장이 들어가니까 그 직장이 축복을 받잖아요 이게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안 되겠어요 우리가 문제는 돈에 노예게 되니까 돈에 속아서 그냥 망하는 거죠 잘 성장했다가 마지막에 쫄딱 망하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예, 양 용, 욕망 때문에 이게 잘못된 크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진정한 크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어, 그렇다고 해서 아난 망했는데 내가 문제가 있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고난에 지금 중간에 있는지 몰라요. 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전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만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징계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또한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를 할때 그때 8 5년도예요 82년도 그때 에 클래스메이트가 저한테 전나던 머플러시라고 있는데 이제 룸메이트인데 브라더 정 하면서 내가 돈을 주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300불을 주겠대, 300불. 딱 받아봤는데 좀 이상해. 가짜 돈 같기도 하고 진짜 돈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받을 때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뒤를 보래 딱 돌려 보니까 뒤에 글씨가 쓰여 있어요. 아 어, 바로 이것을 맹들은 분이에요. 이분 이분이 에, 한. 에, 장소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가난에 처해보기도 했고 부유한 생활도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유한 쪽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쪽이 아니에요. 가난한 쪽 착하지 마세요. 부유한 쪽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막 웃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전도용에 ADN 적혀 있는 거죠. 아, 1부회비 끝난 다음에 김민옥 집사, 권사님이 저한테 100불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전 잊어버리고 있다 네? 그랬더니 아, 100불만 주세요 하면서 웃어요. 그래서 아, 아까 그 얘기구나. 예, 제 방에 많이 있으니까 달라고 하면 제가 100불도 드리고 200불도 드리고 할게요. 예,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돈으로 침대는 살수 있어도 단잠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어도 두뇌는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수 있어도 식욕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장신구는 살수 있어도 아름다움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비싼 집은 살수 있어도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못 삽니다. 돈으로 약은 살수 있어도 건강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고급 물건은 살수 있어도 문화는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장난감은 살수 있어도 행복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종교는 살수 있어도 구원은 살수 없습니다. 하고 그대 복음이 짝 있는 것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골로세스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적용이니,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도 시간도 건강도 모두가 다 올바르게 건강하게 우리는 사양 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3절 4절에 보면 아 마게도냐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3절에 내가 주어 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은혜와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제를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보다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헌신했다 그러죠. 헌신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몸을 드렸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몸을 드렸다. 몸을 바쳤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러면 희생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때내 몸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만을 위해서 내 몸을 쓸 때는 내 몸이 취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의 우선권이 하나님의 일에 있음을 알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내가 축복받고 주위가 축복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성김도 봉사도 그러고. 황금도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 자신을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내 주위를 부욕케 하는 이런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재물,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건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행복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은 끝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오죠.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코너순교회 29년 됐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아름답게 섬기던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들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저희 장인도 여기서 주님을 섬기다가 승리로 주님 품에 안기고 저희 장모님도 바로 이용복 장로님이 앉았던 저 자리 앉은 저 자리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저 자리를 지켰어요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정상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오육일 형제님, 강영미 자매, 그 암덩어리였지만 마지막 웃음으로 주님 품에 안겼던 승리한 강영미 자매의 스토리. 참 많은 아름다운 승리 의 스토리들이 우리 교회 가득 차 있습니다. 참 많은 지체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그제 같았는데.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령하시면 하던 거다 놓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본 우리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도 혼자 전도를 안 다녔어요. 바나바, 데모데, 실라 누가 항상 두세 명이 같이 다녔어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혼자는 힘들어요. 우리 코너스톤 서로가 힘을 합하여 서로들 돕고 도우며 서로들 위로하며 서로들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쉬운 삶, 즐거운 삶, 보람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코너스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를 찬양하죠. 우리 찬양팀 나와서 힘차게 찬양을 한번 해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고 같이 찬양하십시오. 보혈, 날 주님의 보여을날 자유케 합니다. 주님 앞에 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 앞에. 이 시간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게 하늘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게 하늘. 우리 주님, 주님의 소 나를 위해 모습셨습니다 주님의 발 나를 위해서 곳에 바뀌셨습니다. 위해 이제는, 이제는 내가 사는 이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서 늘로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할렐루야. 주의 손에 나의 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뜨겁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저들이 받고 그러고 주님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결단하고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승리하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 승리의 찬양을 예배를 올려드리는 코너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